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쫄라 재미없는 이론 시간입니다. 뭐냐면은 AMD CPU 온도가 튀는 이유, 아니면 AMD CPU가 유독 발열이 심하다, 그 중에 3D 제품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 아니면 AMD CPU를 달면은 소음이 너무 심한데요, 요런 오해, 그거 한번 풀어드리려 나왔습니다. AMD CPU와 인텔 CPU는 동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알고 있으면 내 영상 안 봐도 돼요. 근데 대부분 유저가 그걸 모르죠. 특히 부스트 클럭 동작 방법이 다른데, 그것 때문에 저런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코어 구조, 뭐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걸 오늘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쫄라 재미없으니까, 좀, 뭐지, 컴퓨터 공부하고 싶은 컴덕들만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하겠습니다. AMD CPU 온도가 튀는 이유. 인텔은, 여러분이 아마 올코어 부스터 기준으로, 스레드를 다쓸 때, 그러니까 코어가 8개 있으면 8개 다 쓰고, 뭐 12개 있으면 12개 다 쓰고, 다 쓰는 상황에서 50%를 부하를 주거나, 아니면 좀더 높은 70% 부하를 주거나, 100% 부하를 주거나, 이렇게 부하들을 바꿔도 얘가 터지는 올코어 부스터는 늘 똑같습니다. 이 CPU가 보증하는 올코어 부스터까지는 계속 터져요. 거기서 한칸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굳이 내리려면 AVX, 기능이 있거든요. 오프셋 기능. 그런 거 켰을 때나 0.1 클럭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 별도 세팅하지 않았다면은 이 CPU가 보증하는 올코어 부스터는 꾸준히 터진다는 거예요. 부하도와 상관없이. 다만, 스레드를 한 개, 뭐두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좀 코어를 적게 쓸 때는 더 높은 클럭을 보증하기도 합니다만, 전체 코어를 사용할 때는 부하도와 상관없이 클럭이 일정합니다. 근데 AMD CPU는 그렇지 않아요. AMD CPU는 똑같은 올코어 부스터인데, 여러분 바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프라임 돌렸을 때 얼마 터져요? 프라임 돌렸을 때 엄청 낮죠. 시네벤치 돌릴 때는 프라임보다는 또뭐 0.1클럭 좀더 터질 거고, 시네벤치 말고 리얼벤치 쓰면요, 그럼 시네벤치보다도 또한 0.1클럭 더 터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CPU를 똑같이 100% 갈고더라도 부하도가 낮은 툴에서는 클럭이 더 터지고, 부하도가 높은 툴에서는 클럭이 까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AMD는 상시 PB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B on 들어봤는데, PB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PB on은 이게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뜻이기 때문에, O가 붙는 순간 전력 제한이 풀립니다. 전력 제한이 일부 풀려요. 더 추가되는 거고, PB는 그냥 상시 부스트의 줄임말이죠. 프리시즌 부스트니까요. 이 상시 부스트가 여러분이 PBO 기능에다가 오토로, 원래 기본 설정 오토입니다. 오토로 두면은 늘 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기본 클럭 있고, 부스트 클럭 있고, 거기서 더 높게 터지는 PB 클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뽑기 운에 따라서 좀 뽑기 운이 좋으면은 이 PB 클럭이 더 높게 올라가요. 아니면 쿨러 좋은 거 쓰면 이게 더 높게 올라갑니다. 똑같은 전력을 먹더라도 수율 좋은 애들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고, 수율이 구린 애들은 그 걔보다 일을 좀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다 쿨러 좋은 거 달면 어떻게 됩니까? 전력 변화 효율이 좋아지죠. 작업 능률이 좋아집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클럭이 더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수냉 쿨러 쓰면은 AMD는 올코어 부스터가 더 터지거나, 싱글 부스터가 더 터지거나, 수냉 쿨러 쓰면, 아니면은 뭐 PBO 기능을 키면은 그보다 또더 높게 터지거나, 아니면 또 쿨러 좀 구린 거 쓰면은 까지거나 이런 걸볼수 있어요. 이 PB 기능 때문에 잘못하면은 CPU에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예전에 특정 바이오스나 특정 보드에서 여러분 5800X나 5600X 쓸때 갑자기 화면이 픽하고 나간 적이 있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보면은 갑자기 부스트 클릭이 팍 치솟아 오르면서 꺼지는데요, 이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지금 해결돼서 보기 힘든 상황인데, 옛날에 몇몇 불딱 5800X, 5600X가 그런 걸 보이는 걸 저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 로딩한다고 화면 전환될 때 갑자기 부하가 확 걸릴 때, 그때 퍽 하고 나가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PB 기능을 쓰면은 AMD CPU는 온도 센서를 정말 까탈스럽게 세팅해 놨습니다. 자,
자, AMD든 인텔이든 일단 온도 재는 건, 자, 이게 뚜껑입니다. CPU 뚜껑. 히트 스프레드라고 하죠. 히트 스프레더. 그요 안에 코어가 들어있겠죠. 발열이 나는 놈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코어를 딱 그려줄게요. 그 밑에, 이거 밑에 거는 기판입니다. 그러면은 온도 재는 게 심부라는 거는 이 코어 안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코어 발열이 직접적으로 나는 쪽에 센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만, 뭐다? 약간만 작업을 해도 원래 온도가 이렇게 미친 듯이 솟아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막 출렁여야 돼요. 이 심부에서 온도를 재면요. 인텔은 AMD든 둘다 심부에서 온도를 잰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센서를 이 히트 스프레드 위에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심부 온도를 잰다는 그 코어 온도를 프로그램으로 함께 봤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결과를 볼수 있었어요. 아, 참고로 지금 영상 없잖아요. 그럴까봐 옛날에 이미 찍어놓은 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온도 재는 위치가 다르니까 엄청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이 심부 온도 같은 경우에는 발열 나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출렁여도 얘는 좀 외곽 쪽에 있잖아요. 이거 좀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맞잖아요. 심부가 아니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인텔 거는, AMD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외곽 온도는 빠르게 안 변해요. 천천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심부는 이렇게 날뛰기를 막 해요. 근데 인텔은 재봤더니, 내외부 온도가 거의 편차가 없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스무스하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텔은 심부 온도라고 했지만 여러 번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스무스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요. 말이 심부 온도지 정확하게 심부 온도를 완벽하게 1대1로 측정해서 올리진 않는다. 약간의 스무스한 그래프를 보이는 계산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냐면은 이거 3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미친 듯이 출렁이는 걸 그대로 찍잖아요. 그대로 찍으면은 펜석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센서대로 펜석이 움직이는데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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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렇게 움직여요. 윙 꾸준히 들리면은 내가 거슬리지 않는데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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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러고 있으면 엄청 거슬리죠. 맞죠? 가변하는 게 우리 귀에 엄청 거슬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친 듯이 널뛰지 않고 나름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 해서 저걸 해결하는 것 같은데 AMD는 그렇게 했다가는 갑자기 치솟는 온도를 감당 못하고 전원이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하가 걸려서 온도가 확 솟더라도 그거를 측정할 수 있게 세팅이 놨습니다. 이게 외곽하고 여기 심부 있는 센서 온도하고 같이 측정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AMD가. 그래서 AMD 온도 센서는 매우 민감하게 설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덕분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인텔 기준으로 팬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센서 기준으로, CPU 코어 온도 기준으로, 팬 세팅이 되면은, AMD는 엄청 거슬리는 소음이 날수 있어요.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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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거 설정 조금만 바꾸시면은, 예를 들어 뭐한 70도 이하에서는 40%, 50% 가변하지 않고, 팬 속이 고정이 이게. 그렇게 세팅하시면 훨씬 조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도 인접되면은 뭐한 70%, 80% 팬속이 돌아가게. 그런 식으로 세팅 딱 하면은 잘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거 세팅하는 방법 이미 영상 찍어뒀습니다.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여기 시성조 들어가시고요. AMD 팬속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AMD 펜속이라고 검색하면은 AMD 유저 필독 컴퓨터 펜속 조절 방법 꿀팁 맛주라고 올려놓은 거 요거 보고 따라 하십시오. 요거 따라 하면은 비교적 부하가 낮을 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센서가 높게 튈때 커버를 칠수 있게 펜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MD의 온도가 튀는 거는 PBO 기능 때문에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AMD의 소음이 심하다는 거는 온도 센서가 민감해서 팬 속이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이오스에서 충분히 설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거 세팅하고 쓰시면은 확실하게 좋아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이게 있거든요. AMD CPU의 발열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발열과 자 2-2번 아마 발열과 그 온도를 동일시 하시는 분들의 오해인데 온도와 발열량은 다른 겁니다. 열 용량이라고 하죠. 열 용량은 당연히 전기를 많이 먹으면은 많이 뱉어내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높은 놈이 열 용량이 큽니다. 근데 발열은 어떻습니까? 발열은 초가 뭐 사람 한 명을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초의 온도는 무척 높죠. 타는 거잖아요. 100도가 넘잖아요. 무척 높아요. 근데 그 100도가 내 몸 전체를 데필 수 있어요? 못 데피죠. 근데 목욕탕에 꼴랑 40도짜리 욕탕에만 들어가도 내 몸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뜨끈뜨끈하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다고 발열량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이 열 용량 자체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뭔 얘긴데요? AMD CPU의 발열이 심하다. 이거는 AMD CPU가 전력 소비량이 인텔 대비 보통 낮거든요. 낮은데 발열이 심한 이유는 발열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면 발열 해소가 잘 안 되는 거. 왜 잘 안 되는데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AMD CPU는 특히 3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이십니까? 3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캐시거든요. L3 캐시입니다. L3 캐시. 이쪽이 코어고 이쪽은 코어랑 뭐 L2 캐시, L1 캐시가 들어가 있는데 L3 캐시가 이건데 L3 캐시가 이중으로 돼 있죠. 이중으로. 이 밑에도 캐시가 있고 위에도 캐시가 있는 겁니다. 2층. 그래서 3D 캐시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캐시를 2층으로 만들면은 옆에 코어랑 두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코어는 지금 밑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층이 지면 될까? 층 지면 안 되죠. 층 지면 이런 뚜껑으로 위에 덮어놓는데 이 캐시 쪽은 닿겠지만 코어 쪽은 안 닿으니까 발열 해소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송전님 뭐 그러면 여기다가 인든 덮으면 되죠. 인든 덮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인든도 뭐 구리만큼 그 열 전도가 좋은 물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에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불량률도 올라가고 이런 끝부분이 깨지기 쉽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렇게 더미 실리콘을 씌웁니다. 뭐 구조적인 실리콘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있긴 한데 그냥 더미 실리콘이에요. 아무런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더미 실리콘을 씌워가지고 L3 캐시와 두께를 맞추는 겁니다. 두께를 맞췄기 때문에 일단 코어에서 발열 해소가 불리합니다. 왜? 실리콘은 이 덮어놓은 실리콘은 열 전달이 잘 안 이루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AMD CPU 뚜껑 따면 이렇게 생겼는데 추천 밑에 댓글로 다 남겨놓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7900이나 7950X3D는 이런 식으로 CCD 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죠? 여기 밑에 이렇게 있지. 7600이나 7700은 혹은 7800X3D는 이렇게 이쪽에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럼 코어가 어디 있습니까? 코어가 이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겠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중앙에 있지 않잖아요. 인텔은 다른가요? 예, 인텔은 중앙에 이렇게 있어요. 중앙에 없으면은 대부분 쿨러가 중앙에 발열되는 원인이 있다 생각하고 히트 그 싱크 위에 히트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드물게 이렇게 장착하게 돼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요 외곽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접촉 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중앙에 있으면 열 전달도 훨씬 잘 되겠죠. 맞죠? 골고루 분포되니까. 근데 이렇게 외곽에 몰려 있는 거는 예, 열 전달하는 것 자체에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공랭대장 써보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히트파이프 밑에 두 개밖에 안 닿겠네? 네. 물론 이거 히트싱크라고 하는 이 뚜껑 덮개가 열 전달을 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겠지만 당연히 약간의 손해는 보는 겁니다. 약간의 손해는 봐요. 뭐 그 외에도 일부 유저는 얘네들 그 위에 히트싱크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긴 해요. 큰 편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끼껏 해봤자 한 2도 차이 날라나? 1, 2도 차이 날 것 같은데 이 두께가 인텔 대비 두꺼워서 그렇다. 뭐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고요. 근데 발열 해소에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죠. 일단 외곽에 위치해 있고 히트싱크도 두껍고 3D 제품 이런 식으로 더미 실리콘 층도 있고 아니 중앙 쪽에 아이오다이가 위치하고 있다니까요. 이 아이오다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시스템 에이전트, 입출력, 뭐 센서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발열 나는 놈이 이쪽 이쪽에 붙어있는 코어 부분이 발열이 나는 거지 이쪽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 있는 게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AMD CPU의 온도가 출렁이고 그리고 발열 해소가 불리하기 때문에 좀 더 뜨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럴 거야. 아니 그나마는 AMD CPU도 원칩으로 인텔처럼 중앙에 이렇게 벅 박아버리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CPU 가격이 올라가요. 그 AMD가 애초에 아까 얘기했던 아이오다이랑 이 코어랑 분리해놓은 가장 큰 이유가 이걸 따로 만들어요. 얘네 따로 만들고 얘도 따로 만들고 얘도 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기판에 올리는 거죠. 온칩 하는 겁니다. 온칩 올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따로 만드는데요? 잘 생각해봐요. 이 원칩으로 만들었을 때 내장 그래픽 불량나도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F버전 팔아야 되고 코어나 캐시 뭐 이런 게 나가도 혹은 입출력 부분이 나가도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량이니까. 근데 이렇게 따로 만들잖아요. 그럼 일단 입출력 부분은 성능이 매우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커버된 스펙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2나노, 14나노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비교적 그 돈이 좀 덜 드는 설비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어 부분은요. 코어 부분은 뭐 더 뛰어난 공정을 이용한 뭐 7나노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이용한 공정으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다 코어가 8코어가 하나에 세팅되어 있는 CCD 구조로 하거든요. 요거 보고 요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16코어 중에 하나의 코어만 불량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 AMD 같은 경우는 12코어로 팔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 이런 CCD 구조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 불량 나면은 다른 멀쩡한 8코어 꽂아가지고 16코어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갖다 버릴 필요 없다니까요. 16개를 그 8코어짜리 하나만 낮춰가지고 얘는 그냥 7600으로 팔고 다른 멀쩡한 8코어가 붙이면 되죠. 쉽게 말해서 불량률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고 불량 난 것들도 재활용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AMD가 캐시가 크고 신공정을 쓰는데도 CPU 가격이 인텔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제작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CCD 구조 플러스 IO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채택했기 때문에 그 생산 단가가 30% 이상 내려갔답니다. 내려가가지고 여러분한테 공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인텔은 원칙 구조이기 때문에 불량 나면 좀 많이 싼 걸로 낮춰서 판다든지 아니면 재수 없는 경우 다이를 통째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AMD는 뭐다? 불량 낳는 부분만 부리고 안 낳는 거 들고와서 똑똑똑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리고 불량 낳는 부분이 그 재활용할 수 있는 거면은 좀 하위 라인업으로 만들어 팔기도 훨씬 쉽습니다.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AMD는 그 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발열 해소에 좀 골머리 쌌더라도 저 구조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AMD CPU의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AMD의 CPU에 발열이 심하다. 이거 일단 아닙니다. 발열이 심하다가 아니고 발열 양이 많다 이거 아니고 발열 해소가 잘 안 된다 입니다. 발열이 심하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누가 보면은 더 뜨겁고 더 많은 그 에너지를 뱉어내는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아니 i5 쓰니까 80도로 잡던데 AMD 그 7800X 샀는데 걔는 막 85도 나오니까 여름에 7800XD가 더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인텔 가야겠다 그러는데 아니죠. 7800XD는 100W 정도밖에 안 쓸 거고 13600K는 150W 쓸 테니까 실제로 여름에는 인텔 CPU가 더 덥죠. 그냥 발열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지. AMD CPU가 더 여름에 덥게 만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온도가 튀는 거 이거는 PBO 기능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AMD가 유리하다고 얘기 안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아까 얘기했죠. CCD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세 번째, AMD CPU에 소음이 심하다. 이거는 얘가 온도가 치솟더라도 실제로 외곽 온도가 같이 치솟아 오르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충분히 펜 쏘고 수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내가 올려드린 영상 보고 따라해서 수정하시면 해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확 치솟아 오른다고 외곽 부분도 확 막 십몇 도 이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팅으로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그 방법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AMD CPU 그리고 인텔 CPU의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의 오해를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느 부분이 아쉬웠다 아니면 어느 부분이 제가 보충하고 싶다 또는 네가 틀렸다 뭐 댓글 남겨주십시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근데 틀린 얘기 한 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22분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